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말씀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잎을 좀 샀는데, 네. 몇 숟가락 비중이요? 5,700원에 10%요. 5,700원에 10%면 수익 중이네요. 근데요, 네. 저번 때 수익이 더 났는데 못 팔았어요. 그 생각하면 앞으로 평생 못 팔아요. 네네. 지난주에 수익 났는데, 어제 좋았는데, 어제 팔수 있었는데, 그제 팔수 있었는데, 네네. 오늘 아침에 팔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본전이 오면은, 아, 본전 아닐 때 약수익에 팔수 있었는데, 본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아, 본전에 팔수 있었는데, 만약에 10% 손실 나면, 아, 3% 때팔수 있었는데, 20% 손실 나면, 아, 10% 때팔수 있었는데 하면서 못 팔아요. 그냥 평생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해가 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시청자님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네. 시청자님 되게 우유부단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더 가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나? 더 가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나?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안 가기 시작하면,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다시 가지 않을까?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투자 태도를 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뭐냐면,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으러, 밥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판 고른다고 1시간, 2시간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메뉴판을 아직까지 밥도 못 먹고 한 시간 동안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울면 먹을까, 그러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짜장면 먹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냐면, 짜장면 먹으려고 했더니 짬뽕이 땡기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짬뽕 먹어. 이랬더니, 짬뽕 먹으려고 하니까는 볶음밥 먹으면 짬뽕 국물 나오잖아. 이럽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도와줘야 될까요? 시청자님이 변해야 될까요? 제가 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냥 안 돼요.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변해야 되는데 안 되면 주식을 안 하면 돼요.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수익 나면 팔아버리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익이 났다? 팔아야 됩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9%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 정도 올라왔으면은 저런 장대 양봉에는 팔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판다라는 기준을 세우세요. 그러면 장대 양봉을 뭘로 볼 거냐? 15%로 볼 건지 20%로 볼 건지 뭐10% 이상을 볼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네, 제가요. 네, 그렇게 10%부터. 결정하셔가지고, 오늘 결정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돼요. 일단, 5G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뭐 다시 또 요즘에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6G라든지 통신망 깐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6G라든지 통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좋은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팔아내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못 팔아내면은 다시 또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때 어떻게 팔 건지는 결정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해야 되는데요. 네. 앞으로 그렇게 좋은 소리 나올까요? 그거를 지금 모르죠.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리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는 거고 저기 미국의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는 건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건 아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일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일 때 매도해야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 낼때 팔아내는 그런 습관이 아예 안 되어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습관을 기르셔라. 장대 양봉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된다. 지금은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오를 때 10%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그 습관을 반드시 기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건 다른 투자자분들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수익 나면은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